산에서 이제 가장 오래 함께 생활하신 분이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5-6년? 5-6년? 혹시 그거 하나 씨와 혜빈 씨? 네, 아니 워낙 이제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숨기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아니 근데 아직도 좀 비밀스럽다 하는 멤버가 있습니까? 혜빈 씨? 네, 아니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좀 편하게 하시고 비밀스러울까 이런 멤버가 있어요. 저는 셀리? 셀리 씨. 셀리가 이렇게 저희가 숙소가 5층인데 네네네. 제가 2층에 쓰고 1층에 쓰고 내려왔었어요. 네. 근데 셀리가 유독 그 방에 침대에서 안 벗어나가지고 아. 붙일 일이 없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집순이 스타일. 네, 엄청 아, 집에 있는 거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숨기시는 거 있습니까? 그냥 침대에 있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집에 네, 근데 또 반대로 좀 아무리 멤버 앞이지만 좀 관리 이런 멤버분들 계십니까? 네. 알았어, 미안해요. 세종 씨를 보여주시는데 네. 평소에 세종 씨 어떠신가요? 생활하시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 씨. 네. 네. 세종 씨 마이크 꺼드리고 하나 씨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말씀해 주세요. 이건 불가인데? 세종아. 아무리 같이 살고 같은 여자라지만 어디까지 나요? 너무 자연인 상태는 조금 가끔만 충신 놀랄 때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배려해주자. 저희 멤버 중에도 자연인이신 분이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는데 아, 아무튼요. 근데 그게 뭐 생활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놀랄 뿐이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저희가 구구단의 평소 생활이 어떤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그거 나라고 나야 나야 토크.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실래요? 제가 그거 나라고 나야 나야 한번 해주세요. 그거 나라고 나야 나야. 아이 좋아.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고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손 들고 자기 이름 외치고 나야 나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인은 나야 나야. 아, 자, 지금부터 질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의 큰 손, 통 큰 사람. 하나, 둘, 셋. 민아, 나야, 나야. 본인 이름 말하는 세정, 나야, 나야. 세정 씨. 네. 세정 씨와 민아 씨 일단 손을 드셨고요. 네. 다음 질문. 구구단에서 가장 잘 삐지는 사람. 혜빈, 나야, 나야.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구구단의 소울리스. 영혼 없는 사람. 하나, 셋. 소희. 아, 소희. 너야, 너야. 바로 너야, 너야. 친히 질문을 해. 다음 질문. 구구단의 눈물의 여왕. 하나, 셋. 미미,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다음 질문이 밖에 나갈 때 주머니가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 하나, 둘, 셋. 나야. 하나, 셋. 다음 질문. 구구단에서 제일 착한 사람. 하나, 둘, 셋. 나야. 구구단에서 택배 제일 많이 받는 사람. 하나, 둘, 셋. 구구단에서 제일 엄살 심한 사람.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네. 네. 자, 통 큰 사람 세정 씨와 민아 씨 모셨습니다. 네. 평소에 두 분의 선생님 제가 어떠신지. 아, 네.
쓰임새라고 쓰임이 어떠신가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가 항상 먹는 거 돈 돈 아끼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멤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먹을 때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르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항상 통 크게 사는 거. 아니 뭐 이거 먹을 때는 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과자? 떡볶이? 과자랑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아, 또 다음 질문으로 여쭤봤던 게 이제 가장 잘 삐지는 사람을 혜빈씨가 네. 모든 표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의 표를 뽑아. 왜 이렇게? 평소에 왜 이렇게, 네, 어떻게 잘 삐지세요? 저 멤버분들 어떠세요? 평소에 혜빈씨. 조심스럽네요. 언니가 조금만 더 여기에서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삐질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랬냐? 말 잘해라. 이게 약간 좀, 이제 굴러가는군요, 이게 수레바퀴처럼. 네. 아. 3년 뒤도 기억하고. 아니 그럼 혹시 에피소드라도 혹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빈 씨가 아 이거는 왜 삐졌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멤버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왜 삐진지 잘 모르는 것보다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저랑 혜빈이가 제일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한 6년 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를 다 기억해서 요즘에는 막 섭섭한 티를 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되게 술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다는 거죠.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 네. 기억력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아니 혜빈 씨가 만약에 혹시 뭐 삐지신다. 혹시 만약에 삐지신다. 하면은 그때 막 좀 풀어주는 멤버가 있어요. 나서가지고. 이게 근데 풀어주다 보면 더 화가 날 수가 있어서. 아, 저거 핑계예요. 아무도 안 와요. 아, 이것도 안 잡아뒀다. 아, 그게 있어요. 잘못한 멤버가 직접 가서 산책을 유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혜빈이가 좋아하는 먹을 걸 사준다. 맞아. 아무래도 멤버들이 옆에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네. 약간 강아지 같은데? 혜빈씨, 너 앞으로는 더 삐지는 거 조금 줄일게 한마디 해주세요. 티를 좀 안 내볼게. 티를 조금 덜 내볼게, 친구들. 아, 좋습니다. 혜빈씨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질문이 소울리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멤버분들이 전부 너야 너야 소이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도 없어요 진짜. 지금 뭐 대화 한번 해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네네. 아 낯을 많이 걸어가지고. 아니 아무 중요하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라디오에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소희 씨 보는 스킨 거는 그렇게 막 소울리스하지 않는 느낌인데 평소에 어떠시길래? 예를 들어서 칭찬하거나 그럴 때 이제 특유의 목소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됐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칭찬을 거의 이제 소희 씨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예뻐 이러면서 진심 같아 이런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네, 다시 말씀하세요. 그거 있었어요. 에피소드 중에 저희가 이제 셀카를 내야 될 때가 있어서 고르면은 언니 이게 이뻐요, 이게 이뻐요 하면 둘 다 이뻐. 맞아요. 아, 약간 금자 씨 같은 그런 스타일. 소울리스 맞는 것 같은 게 본인 셀카 골라달라고 할 때는 맞아요. 8시간 내내 새벽까지도 눈하고 눈하고 있으면 언니 카톡 보낼 테니까 봐봐 이러고 언니 그럴 때 8시간이 뭐야 하루 종일 물어봐. 근데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다 이사 가다가 하면 돼요. 멤버간의 멤버들은 멤버들이 잘 아니까 이미 씨가 또 답을 내려주시네요. 네, 현명하십니다. 그러면 되죠. 네, 그럼 알아서 찍어서 내실 테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눈물의 여왕 미미 씨와 나영 씨. 네. 미미 씨. 제가 그 남이 울면 이렇게 잘 따라 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울고 만화를 봐도 울고 예능을 봐도 울고 네,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슬픈 노래 들으면 눈물 나는데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아쉬우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나영 씨는 눈물이 그냥 언니랑 비슷한 거 같아요. 뭔가 그리고 뭔가 몰라 이게 뭔지 알잖아. 양쪽에서 뭐 하는 거니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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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TV 볼 때는 휴지를 베개로 맞아 저희들이 같이 TV를 보면 맞아 딱 저거예요. 저대로 닦아요. 아 휴지를 베고는 저희 같이 본 적 없는데 서로를 이렇게 닦다가 서로 남으시는데 울다가 우리만 둘이만 서 있어. 아니 그럼 여왕님들 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날 수 있도록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 웃고 아, 근데 그만큼 두 분의 마음이 또 곱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죠.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눈물의 여왕 님이 나영님 힘내시고요. 네, 다음 질문이 또 외출 준비 시간 긴 사람, 제일 긴 사람을 하나씩 뽑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네네. 일찍 준비해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도 똑같이 꼴등으로 나갔고 네네. 늦게 일어나면 당연히 꼴등이고 약간 아, 왜 그럴까? 맞아. 아 근데 뭐에 그렇게 제일 많이 시간을 쓰세요? 일단 일어나는 게 좀 제일 많이 걸리고요. 아, 네. 일어나서 뭔가를 이제 양치하고 세수하고 로션 바를 때 좀 가장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잠이 아직 덜 깨요? 네 약간 멍한 상태. 언니는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해요. 아, 자기 것만 하면 되게 힘들어. 가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디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되게 궁금해서 근데 사실 같이 방을 쓰는데 네네. 하나가 항상 저를 깨우지거든요. 아, 네. 네. 근데 항상 저보다 늦게 나와서. 맞아. 아, 그거 좀 신기하네요. 네, 진짜 신기해요, 저도. 네. 아, 미스터리인데요? 밤에 다리 마사지기 하면서 지금. 아, 다리 마사지기 하세요? 네. 신기하는데, 왜 늦을까요? 소주 좀 주세요. 아니면 언니가 시간 나갈 시간이 몇인지를 아니까 그때까지 되게 여유롭게 소주 마실 수 있어요. 아, 근데 뭐 스케줄에 뭐 시간이 있거나 뭐 이런 10시간을 넘으시네. 많이도 안 돼. 3분도 네. 그래서 지금 생각난 에피소드는 연습생 때 한참 이제 저희 그 이사님이 뭐 늦을 거면 차라리 아예 30분, 1시간씩 늦지 맨날 3분씩 늦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나중에 데뷔하고 이러면 너 큰일 난다 이랬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습관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혹시 꼭 의지가 있다면 빨리 바꿀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네. 네. 아니요, 이거는 문제도 아니고 3호분 늦는 거? 뭐 그건 늦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저처럼 뭐 광고 촬영시대에만 두세 시간씩 늦어봐야 늦어봐야 또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또 다음 질문이 착한 사람 전부 다 좋습니다. 네. 대표로 셀리 씨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일하게 잘리면서 안 돼. 셀리가 진짜 착한 게 너무 양심이 있어요. 여기서 진정한 착한 사람이 가려지는 거예요. 네. 그 아니랑 이 질문은 당연히 다 쓴 생각해요. 아, 셀리한테는 천사라서. 아. 근데 저 생각에는 네. 제 착한 저 생각에는 혜비 언니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셀리 언니가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그런 미담이 있을까요? 혜비 씨에 관한 미담이 있을까요? 혹시? 있죠. 아, 네. 저 늘 말하는 건데 네. 언니가 이제 멤버가 아프기 시작하면 꼭 네. 이제 주방으로 가요. 그래서 죽을 한 번씩 끓여준다. 아니면 미리미리 멤버가 뭐랄까 어떤 게 필요할지 알아놓고 조용히 놓고 하거나 좀 그런 거. 아, 부럽다.
죽을 직접 해주네요. 요즘 안 했어요? 요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요? 아, 근데 숙소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일날 뭐 쟁여놔주세요. 여기 쌀도 쟁여놔주시고 좋습니다. 또 엄청 퀸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씨도 굉장히 모아졌고요. 네. 엄살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엄살이 심하신 편인가요? 하나 씨 같은데? 아, 아니 네. 저번에 아육 때 네네.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짜내려 네, 상처가 정말 조금 났는데 여기를 이렇게 짜면서 아, 해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 씨. 억울한데, 이게 짜증이 아니라 저는 항상 어디 긁히거나 찔리거나 하면은 제가 아!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짜증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이렇게 해명 타임. 이게 여기가 아프다 보니까 그 주변을 더 아프게 하려고 여기 더 꼬집는 거예요, 이렇게. 아, 뭔지 알죠? 아, 그 상처 부위가 아프니까 네. 다른 부위를 아프게 해서 고통을 입겠다. 네, 그래서 이러는데 멤버들이 그러면은 한 번도 괜찮아? 이런 적이 없고 와가지고 엄살이네. 저게 아파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야. 상처가 정말 피의 색깔도 잘 안 보이는데. 네, 날씨. 선 하나 찍 있는데 그거를 계속 짜내려고 안 봐요. 사실 괜찮습니다. 아육대가 접한 시간도 길고 하다 보면은 쉬고 싶고. 알겠죠. 볼 수도 있어요. 쉬고 싶어요? 한 달 동안 그런 거 같아요. 안 해본 게 아니더라도. 다음은요, MC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죄송하고요. 네, 오늘 구구단 TMI 아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할게요. 구구단의 스노우볼.